네, 경북 영주정량봉합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에 이렇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자, 물론 뭐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측근이다 뭐 이거는 사실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사유라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증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면은 그 업무를 맡는 것이고, 그게 미달되면은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압수수색을 몇번 정도 했었죠? 지금 이제 위원님 설명 올리면 70번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70차례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소별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방실과 이 방실 하나하나를 그렇죠. 처사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걸 자꾸 70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압수수색을 70번 하면 법원이 영장 발부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70번이나 저희 영장을 총 청구를 수사 하면?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석달 정도입니다. 70번이라는 압수수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군대든 뭐 70번이든 간에 그 그거는 70군데란 자, 말씀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군데 하나씩 하나하나를 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이 많아진 이유는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수사를 할때 압수수색을 그렇게 여러 번 하지는 않잖아요. 통상 그 수사를 딱 해야 될 고시기에 한두 번딱 하고 그 많은 좋습니다. 것인데 이렇게 길어진 압수수색 길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일단 그 대상되는 범죄 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통상의 경우보다 이 방어를 하는 정도가 조금 상황이 예외적으로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위조가 드러나고 위조가 도장이 확인되거나 하면 그 정도에서는 보통 이제 정상관계 왜 이걸 이럴 수밖에 없었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위조를 하고 있다 내지는 검찰이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더 깊이 그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를 마치 검찰이 무슨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그 수사의 단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수사가? 당시에 시민단체들의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주변 상황들이 이게 뭔가 범죄의 단서,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너무너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저 법무장 후보자가 앞부분을 저보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수사의 단서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갖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고발도 하고, 물론 거기 자유한국당도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민영배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뭐라고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예?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자, 잠깐. 위원장님. 자, 1분 좀 빼주십시오. 이거 쓸데없는데 이거 낭비를 해서. 자, 마치시면 1분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음 대답해.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 조국 장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자녀 지금 스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촌과 같은 이런 스펙을 쌓았다라는 그것이 비난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스펙을 쌓았다는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녀의 그 논문을
아까 뭐 케냐에 누군가가 뭐 대피를 해줬다 하는데 그 지금 한동훈 후보자 확인해봤습니까? 제가 뭐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슨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그 원어민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았 적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뭘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할 기회 주신다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받고 그런 거랑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항상 그거 나중에라도 그 평생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여당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강요를 한다든지 또는 그게 절대적인 어떤 평등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대단히 그건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생각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게 제가 뭐 케냐라는 나라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논문을 대필을 하는데 굳이 그 뭐 케냐 분까지 논문 대필을 하려고 그 구했다라는 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많은데 굳이 케냐 분까지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신상털이에 대해서만 계속 아이고 뭐 벌써 끝나버렸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렸어요. 네. 이걸 계속 물어본다라는 것은 그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또 다음 보충신문 때는 우리 이제 법무행정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기소 또는 불기소는 수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결과물이 기소 또는 불기소인 것이지 마치 목적이 기소고 목적이 불기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수사를 하면서 확증 편향이라든지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빠지기 쉽습니다. 뭐 저희들도 다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소 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일단 지금 말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도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한 99% 정도는 경찰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한 1% 정도의 수사 개시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뭐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그리고 최근 몇 년에서 법안은 결국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준 셈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라는 거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종결권을 99%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보낸 것만 사실상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의 상당수도 몰아준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기소 이 현재 이 안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건 수사 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준 결과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 애초에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확증 편향을 교정하는 그런 효과도 지금 이 법안이라든가 이 몇 년간의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치셨죠?